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SY에서 나온 닌자고 SY285 해가지고요. 이번에 2015년 하반기에 나온 닌자고 시리즈에 들어있는 미니 피규어들 그대로 갖다 베낀 제품이고요. 그 중에서 모로입니다. 이게 신제품들 다 피규어 들어있는데요. 에어로블레이드는 아쉽게도 안 들어있는데 하여튼 피규어들이 꽤 괜찮게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. 이번에 그 고스트 닌자고의 새로운 악역이고요. 그 회오리 속에 나타난 녹색 인간인데 원래는 좀 거지 소년이어가지고 사부님이 데리고 돌아왔다가 이제 개혁을 원소 중에 하나인 바람을 다루는 능력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나갔다가 흑화돼가지고 악역이 되고 나중에 이제 바람의 마스터가 돼서 로이드를 강제로 빙의해버리기도 하죠. 자, 그런 제품인데 캐릭터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앙터. 요거는 저 닌자고 전함을 사셔야 그 안에 들어있는데, 지금 피규어가 지금 어디 갔는지 조카 줬나? 자, 하여튼 안 보여서. 자, 못 보여드리는 건 죄송하구요. 자, 우선 끼우고 얘기합시다. 자, 등어리 쪽에는 악이라고 써있습니다. 악당악. 바람의 검신이 또 생각나기도 하네요. 그리고, 자. 뭐야, 설명서 좀 봅시다. 자, 여기 그 거치대가 있는데요. 거치대에다가, 요거를 끼워 놓으라고 되어 있네요. 어딨어? 망토를 여기다가 끼워 놔도 되고, 근데 망토를 저기다 끼울 건 아니니까, 망토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다 이렇게, 그냥 단순한 무기 거치대 같은 거 하나 넣어 놓고, 자, 망토를 끼웁시다. 짠짠짜잔짠. 찢어진 그지 원래 출신이 그지라서 그런가 찢어진 망토를 입고 계시고요. 바람의 마스터라서 그런지 바람이 숭숭 뚫리게 되어 있는 건지 자 이렇게 끼우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얼굴 끼워주면 되는데 뭐 뒤쪽이 없으니까 자 그냥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하시고 검 두 개 들고 있는데요.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얼굴 쪽 투명으로 되어 있고 눈 가리고 있고요. 입 마스크 되어 있고 얼굴 뒤쪽 프린팅 안 되어 있었고 가슴 쪽 프린팅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찢어진 망토를 입고 계시고 뒤쪽에 올려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약이라고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. 프린팅이 되어 있고 칼이 두 자루가 들어 있는데 설마 형광은 아니겠죠? 예, 역시나 형광은 아닙니다. 정품에서도 형광 아니었으니까요. 예. 정품에도 보시면 이번 닌자고 제품 보시면 이렇게 형광색 제품들이 많은데. 야광이 몇 개 있긴 하지만 형광은 거의 없더라고요. 자, 하여튼 이런 제품인데 몇몇 제품들을 보시면 정품에 거의 뭐 못지않은 정도로 상당히 잘 나왔는데 이것도 뭐 이렇게 못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얼굴이 조금 투명 블록이 조금 아쉽기도 하는 것도 정품이랑 비교를 못 해봐서 그건 좀 아쉽네요. 아, 얘네 거랑 비교를 해보면 되겠다. 플라스틱 다리 같은 경우고요. 예. 요건 이제 뭐 다른 거긴 하지만 색상이 좀 확실히 요건 이제 정품이고요. 레고 정품인데 조금 약간 원래 달랐나 색상이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 정품은 약간 좀 밝고 이거는 조금 흐린 탁한 느낌 그런 느낌이 살짝 드네요. 그런 제품인데 아직 뭐 국내는 안 들어온 것 같지만 아마 조만간 들어올 것 같고요. 들어오게 되면 문방구 같은 데서 개당 한 2,000원 정도 판매될 것 같은데 망토가 있는 모로는 아마 처음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. 그리고 SY 제품 말고 엘리펀트 거상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 같은 경우는 에어로블레이드까지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. 아 여기 저거 짝퉁이 있다. 에어로블레이드 짝퉁이 있는데 자 역시 프린팅은 저기 거상이 SY에는 안 되네요. 확실하게 딱 차이가 나네요. 질이 낮고 그런 제품인데 참고해 보시고요. 다른 제품 또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됐어요. 내 칼을 받아라. 자 어디 갔냐 그린 닌자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내 칼.